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나요? 오늘은 치즈볼과 뿌링 쿨팝, 뿌링 치즈스틱입니다. 뿌링클 소스도 3개 추가해왔고요. 커리 딥소스, 양념 소스들도 다. 요즘 뿌링 쿨팝이 또 대세잖아요. 위에다가 쫙 뿌려먹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치즈볼부터 먹을게요. 맛있어. 치즈스틱. 치즈스틱 10개 하고 큰 뿌링 쿨팝 하나씩 끼고 치즈볼 10개. 여기 커리 소스가 궁금했어. 와. 일단 커리 소스 한번 찍어 먹고 들리죠, 뿌링클 소스. 커리 소스가 다른데?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나? 그때 한참 콜팝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 시즈닝이 없이 그냥 콜팝이었는데 시즈닝이 추가되니까 진짜 확실히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커리 소스 이렇게 치즈볼도 커리 소스에 찍어 먹을게요. 와. 그냥 커리가 아니야. 부드러운 살짝 치즈 맛 같은? 대박인데? 어째 소스는 듬뿍듬뿍 찍어 먹어야 돼요. 내 취향이다, 이거. 아, 그리고 요즘 치즈볼을 설탕에 이렇게 버무려서 먹더라고요. 핫도그처럼. 비닐봉투에 설탕을 담아왔거든요. 치즈볼 넣고 섞어줍니다. 그래서. 뭐지? 디저트 같으면서도 요리 같기도 하고 신기해.
근데 진짜 이거 다들 막 요즘 막 치키다시라고 해서 엄청 유행하잖아요. 근데 횟집 가면 스키다시 그거 나오는데 그거를 치킨이랑 합친 맛 그래서 치키다시라고 한대요. 치킨 한 마리만 먹기에는 약간 양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마리 시키기엔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때 이 사이드 메뉴 이거 뿌링 골팝이랑 같이 먹으면은 두 마리 시키기엔 좀 애매하니까 이거 치킨 한 마리에다가 이 세트 메뉴 뿌링 골팝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양념 왜? 아 드시고 싶다고요? 네. 좀만 주세요. 주세요 해봐. 주세요. 아 그릇 갖고 가 이제 나 촬영해. 맞아. 고마워. 죄송합니다. 설탕을 묻힌 치즈볼은 뿌링클 소스가 더 잘 어울려요. 약간 상큼하고 달달해서 새콤, 달콤, 짭짤. 그냥 치즈볼은 커리 소스가 개인적으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즈볼 다 먹었어. 어떡해. 진짜 치즈볼은 BHC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치즈볼이랑 뿌링쿨팝이랑 그 다음에 양념치킨 소스 추가하고요. 이 커리 소스 딱, 아 뿌링클 소스도 있긴 있어야 돼. 같이 먹어야 조금 약간 카레 맛도 나면서 상큼한 것도 나면서 약간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방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그럼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